만나봤습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네. 와. 아, 와. 아니 이게 음성이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네. 라이브로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와, 멋있었습니다. 오늘 라이브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TIOT였습니다. 락댐. 아, 물론 TOG도 아까 전에 라이브까지 해봤습니다. 두 팀 다 이렇게 쟁쟁합니다. 어떻게? 네, 마치모토 김미아님께서 아 팬분들의 응원이 너무 잘한다. 맞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신인의 패기 열정 제대로 보여주는 TIOT 짱. 예, 감사합니다. 그럼 서로의 무대를 보고 발견한 매력과 킬링 포인트가 무엇인지 TIOT 막내 예찬 씨와 TOG 막내 타쿠토 씨가 진지하게 서로 칭찬 배틀을 해볼까요? 칭찬 배틀. 어떻게 예찬 씨부터 해보시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타쿠토의 칭찬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둘이 또 음악 방송에 만나 친구들이었고 엄청 친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친구가 없었거든요 제가. 자 예찬 씨. 네 힘들죠? 네 아, 힘들습니다. 물 마시고 괜찮습니다. 아, 네 저희 둘이 칭찬하고 있겠습니다. 아이오T, TOG 분들 정말 패기가 또 패기도 패기지만 라이브랑 네, 춤이랑 어우 너무 완벽했습니다. 맞습니다. 표정이 저 너무 상큼해가지고 까르까르 마음속에서 놀랐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다들? 준비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칭찬 타임. 그럼 먼저 이렇게 타쿠토 씨에게 진지하게 네. 팀에다가 예찬 씨가 먼저 타쿠토 씨 TOG는 정말 귀여운 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가 더 TIOT 진짜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에너지 폭발. 에너지 폭발. 폭발. 하루 태연처럼. TOG는 또 다들 머리 색깔이 다들 너무 찰떡이신 것 같아요. 머리 색깔. 저희 빨간색 안 어울려. 저희 TIOT는 안 어울리나? 어울리지만 또 이제 잘 어울린다. 아우 좋습니다. TIOT는 너무 섹시했어요. 섹시.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두 분 말고도 정말 진지하게 칭찬할 게 있다 하신 분 있나요? 에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무대를 하면서도 계속 허! 약간 이런 합이 잘 맞는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맞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TOG 친구들이 아까 전에 이렇게 네 명에서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다 같이 눈 마주치고 하는데 정말 팀원들끼리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끼고 저 가족 같은 느낌 받아가지고 저희는 막 눈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좋습니다. 준현 씨의 훈훈한 칭찬도 들었습니다. 두 팀 다 에너지 넘치는 무대 장인인 거 인정! 인정! 네. 인정! 자, 그렇다면 예능감은 어떨지 확인해 볼게요. 연습실에서 나 홀로 갈고 닦은 개인기가 있으신 분 자원 받겠습니다. 아하. 개인기 있어요? 하루토! 하루토! 일단 뭐죠? 저는 몸이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오! 와우! 오. 우와! 대단하세요. 유연 몸이 유연해가지고 몸이 유연한 거를 활용한 개인기를 제가 만들었는데 손목도 이렇게 꺾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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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 소리가 나요. 오! 그래서 손목 박수라는 개인기를 제가 개발했는데 오.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하여튼 너무 잘생겼다. 아 고마워요. 아 진짜 대박이다. 하루토 최고예요.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돌 라면 이렇게 해도 소리가 안 나요. 아이돌 라디오에서 다리를 최초로 찍으셨대요. 진짜요? 네. 최초. 그렇게 이제 여기 박수도 네. 최초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근데 관절 주의해 주세요. 아, 네. 걱정돼요. 그 다친 적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또 이제 세월이 가면 또 모릅니다. 아,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질 수 없다. 또 네. 질 수 없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팽이였거든요. 렛츠고! 돌고 돌아서 이제 자꾸 이제 팽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팽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나가 팽이! 아, 근데 조심하세요. 네. 첫째는 문제도 엔젤입니다. 네. 아, 그럼요. 좋습니다. 네. 바로 보여드리면 될까요? 네. 조심하세요. 와. 와우. 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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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몸 쓰는 거를 이렇게 잘할까요? 와 역시. 근데 민성님도 이제 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네. 항상 조심하길 바랄게요. 네, 나이 먹으면서 신경 더 쓰겠습니다. 혹시 이 두 분보다 나 특별한 거 숨기고 있다. 숨기고 있다. 특별한 거. 특별한 거. 없나요? 여기까지 한번 받을까요? 저희 나왔으니까 TOG 팀 먼저 하는 게. TOG 팀 먼저. 진행 아주 좋아요. 주고받고. 그렇죠. 있을까요? 설탁터는. 제가. 형보다는 좀 뭔가 검소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일단 손을 손가락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따라 하시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일단 약간 이런 거랑 그리고 여기 손가락 여기만 구부리는 거. 예찬 씨 잘 예찬 씨도 잘하신 거. 뭐야? 뭐야? 경기 뺏긴 거. 막내 특인가요? 지지마. 지지마. 아니야. 나 다른 거 해봐. 진짜 어려울 거예요. 개인기에 견제. 오른쪽에서 하나씩. 와. 아니야 예찬이도 되는데. 제지만. 오 마이 갓. 개인기 새끼 아니야. 하지만 그 이거 어깨도 여기. 아, 네. 어깨도 어깨도. 그러니까 의상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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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깨 위로 치우지는 다 유연하네요. 저 있습니다. 어디 바로 반격 가나요? 네. 저는 10초 안에 물어보겠습니다. 10초 안에 이게 또 엄청난 개인기거든요. 시도 해주시면 돼요. 시작. 1, 2, 7, 6, 5, 4, 3, 2, 진짜? 1. 울었는데요. 네. 눈물이 난다. 어릴 때부터 연기를 되게 오래 했어요. 아. 근데 또 아이돌 라디오에. 아. 감사하고. 대박. 아. 진짜 사랑해요. 와. 와. 사실 될 줄 몰랐어요. 역시 배우 출신 의심스러웠지만. 와. 와 이건 진짜. TIOT와 TOG 두 팀 다 개인기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쯤에서 장난 아니죠. 네, 장난 아니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쯤에서 두 팀이 함께 준비한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무대 준비하셨죠? 어? 에? 뭐? 릴레이 댄스. 아, 네. 정말 깜짝 놀랐네. 두 팀 모두 무대로 이동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개인기 진짜 완전 대박. 대박했습니다. 이거 하자. 두 팀이 봐도 몰라요. 자 이 열정 그대로 댄스 배틀 렛츠 고. 오케이. 요요. 배틀은 아니. 네, 저희 썸네일 한번 만들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준현 씨. 와. 좋습니다. 네, 제목은 선의 경쟁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노래 주세요.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은 달려 말고 봐 혈관 속에 버릇들이
날새 영원히 돼줘 나를 불러줘 기억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춤 한번 부르겠습니다. 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티오지가 준비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아일릿의 마그네틱, 라이즈의 임파서블에 이어서. 네. PIOT가 준비한 엔하이픈의 스윗 베놈, NCT 드림의 스무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데자부 그리고 이 노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세기의 명곡 써있는 노래 오늘 옆에 바이 마이 몬스터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박수는 나중에도 이렇게 저희 노래까지 멋진 무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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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또 이렇게 멜로디 아 멜로디래 멜로디래 뭐죠? 네, 챌린지요? 레들 메들리. 아, 메들리. 네, 메들리. 네, 메들리 댄스 정말 이제 열심히 준비하신 그 땀이 엄청나요. 땀이 많으면 그 에너지와 절도 정말 진짜? 멋있게 봤습니다. 네, 사실 또 활동 중에 이렇게 여러 곡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맞아요. 일인데 이게 두 팀 다 너무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서 정말 매력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이제 돌랑이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님께서 조카들 재롱 보는 이모의 마음이 이거군요. 이거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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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스군님, 각자 잘 어울리는 커버를 고르셨네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백도님께서 큐티함과 섹시함을 오가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아. 네,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드시죠? 저희는 아닙니다. 아니요, 이제 간식 타임 있어가지고. 저희는 아이돌 라디오의 자랑 간식 타임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 전에 오늘 자체 광고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무려 3년 만에 신곡 샴페인으로 돌아온 힙합계의 아이돌 한혜 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주세요. 한혜. 안녕하세요 돌랑이 여러분 래퍼 한혜입니다 돌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제가 그때 신곡 기대 많이 해달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드디어 발매가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신곡인데요 제목은 바로 샴페인입니다 기념하고 싶은 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빠뜨릴 수 없는 술 샴페인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시원한 비트감이 돋보이는 흥겨운 곡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계절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돌랑이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혜의 신곡 샴페인
듣고 오실게요. 터뜨려 샴페인. 어제 뭐 간단하게 한잔 했지. 터지는 스파클. 아니 내가 살이 찐 게 아니고. 아로넷 카페. 아니 내 행복이 찐 거지. 잔들어 봄이 up. 오늘 하루도 공쳤어. 뭐 했는데 시간이 벌써. 넌 뭐가 해가 뉘어 뉘어 산채로 뉘어 뉘어. 머릿속 진리 필요해. 필요해. 지금은 기포가 필요해. 필요해. 빨간디로 나무 위로 해. 안 돼, 안 돼, 안 돼. Gotta get some bubbly. 콜라 사이다로는 안 된다고. 더운 물을 시작. 천천히 돈 생각하지 마. 오늘만은 지금부터 그냥 샴페인 트래페. 잡힌 내일 내일 모레 전부 weekend. 다 상관없어. Blanc Noir Rosé. Okay. You okay? 터뜨려 샴페인. 터지는 sparkling. Yeah, 내일은 Nello Mirror 하루 내 카페. I just wanna champagne trip. 잔들어 봄이 up 모두 다. Cheers. Yeah, 99 Crystal 소름 쫙. 끝나지 않은 영 기본 오르막. 크롭 노력 향해 취하네 유달리. 그리고 마지막 잘 익은 폴리처럼 마무리. 블라인드하고 놀다 보면 어느새 한 병. 1년에 한 번은 마셔야지 살롱. 그게 오늘이야 좋은 자리 좋은 날. 아끼지 마 그냥 터뜨려 샴페인. 손에 든 잔을 위로 터지는 스파클링. Yeah, 내일은 엘로 미러 하루 내 카페. I just wanna champagne trip. 잔들어 봄이 up 모두 다. Yeah. 손에 잔든 사람들 put your hands up. 집에 가기 싫잖아. 오늘 밤을 함께 해. 뭔가 아는 사람들 get your drinks up. 잔들어 봄이 up 모두 다. 터뜨려 샴페인. 터지는 스파클링. 아로넷 카페. 안녕? 난 아이돌 라디오 3의 너굴대장 떤디 더보이즈 선우야. 너가 새로운 돌랑이구나. 자, 아돌라 섬의 주민들을 소개할게. 하나 둘 셋! 환영해! 들려?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돌랑, 너 내 도도도 동료가 되라! 네? MBC 라디오의 영앤앤섬 아이돌 라디오. 여러분은 TC 가문의 자랑 TIOTN TOG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와. 저희는 스페셜 DJ 온앤오프의 이션 앤 승준이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한해 샴페인이었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이 시간을 위한 빌드업이었고요. 이제부터 진짜 K-POP 아이돌의 세계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 마이 갓. TC 가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PT기는 예능 신고식. 네, 지금부터 TIOT와 TOG는 팀의 명예를 걸고 세 가지 대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긴 팀에게는 아돌라 1회 출연권을 드립니다. 와. 탐나시죠? 네. 각 팀 대표의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각 팀 대표. 어때? TOG님들부터. 그럼 제가 대표로. 네. 맞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TIOT 분들, time is our turn 입니다. 네, TIOT님들 누가 나오시나요, 대표로? 뭔가 예찬이가 하고 싶다. 아까 예찬이 아까부터 계속해요. 막내 예찬님 패기가 넘칩니다. 네, 예찬입니다. 패기가 진짜 넘쳐요. 역시 막내. 또 이 아이돌라 공간 This is our zone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겨서 아돌라 1회 참여권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결 소개할게요. 바로 K-POP 감별사. 수많은 티 중에서 이 게임에 필요한 건 바로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팀당 세 분씩 진행하는 게임이고요. 내가 K-POP을 잘한다 하는 분들이 유리한 게임입니다. 팀 구성 하셨나요?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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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습니다. 네. 세 분씩
나가주시면 되고요. 멤버들은 무대로 나가서 전주를 짧게 듣고요. 답을 아는 팀은 정답을 크게 외치며 마이크 앞에 서주시면 됩니다. 멤버 한 분당 하나씩 가수, 노래, 가수, 노래 제목, 한 소절 라이브를 담당해서 답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몰아서 말하면 안 돼요. 네, 와. 완벽하게 맞히는 팀에게 점수 드리고요. 와. 노래에 맞춰 춤 열심히 춰주시면 예술 점수 있습니다. TOG 분들과 TIOT 분들 중 이제 세 분 나가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네. 와, 어렵겠다. 하! 오, 파이팅! 네. 파이팅! 안토니, 하루토, 유토 출전하고요. TIOT 예찬님, 건희님, 이제 준현님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또 팀 경쟁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옆에서 아,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이 하면서 봐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뭐고 준비 되셨나요? 네. 되셨나요? 첫 번째 음악 주세요. 오, 아. 네. TOT 하루토 Love Dive. 아이브 선배님. 심장 call of time.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T T 나왔습니다. 컨닝을 했을까? 블루 줬어요. 근데 전체 채용이 루이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0점으로 해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정답 인정입니까? MC 재랑입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숨 참고 러브 다이브라고 옆에서 저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멜로디를 말하지 않았다. 아, 그냥 아, 숨 참고 럽 다이브 하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맞아요. 자 어때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니까 연습 게임으로. 연습 게임. 연습 게임. 그럼 오. 우리 서로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불편한 거 만들지 않기로. 오케이. 좋습니다. 아, 옆에서 가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금 방금 예 좋습니다. 방금 잠시만 목소리 크게 내주세요. 예. 정답은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였고요. TOG 팀이 맞췄습니다. 근데 다음 판부터는 정답을 꼭 외쳐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정답. 오 맞았어요. TIT. 엑소 선배님. Love me right. Oh yeah. Come on. 잠시만. 뒤에 안 불러도요? 가사가 좀 있어야. 근데 거기가 그게 맞긴 한데. 대결차. 왠지 두근대는 밤이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예술 점수 들어갑니다. 예술 점수. 오. 아하. 아하. 근데 두 팀 다 이렇게 춤까지 다 잘 추네요. 아 맞습니다. 자 TIOT 1점 획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닌데요. 자 이제 딱 정확히 가운데 이렇게 페어플레이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파이팅. 조심조심.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시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네 맞아요. 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전하게. 괜찮아요. 본인님 일단 사과드리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TOG 팬분들 죄송합니다. 열정 없습니다. 또 이런 일 있는데. 조심해 주세요. 네. 네. 오, 깜짝 놀랐어요. 어제 네. 그래서 양보하실 거예요? 아니 양보도 안 해요. 아 승낙하면 이제 제일 싫다.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가위바위보 해볼래요? 아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이번 건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볼게요. 안 내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늦게는 졌어요. 늦게는 졌어요. 알겠습니다. 세븐틴 선배님. 아주 나이스. Let's go. Me, Booker! 아주 나이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주 나이스! 잠시만요! 아 뭐야! 빠바바바바바바 이게 뭐죠?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이렇게 해서 TIOT 팀께서 2점 획득했습니다. 자, 1점 걸고 마지막 문제 가게. 1점 걸 똑같 1점 안 똑같은 거 아닌가? 이제 마지막. 3점 걸고 아 죄송합니다. 3점 걸고 3점 걸고 마지막 문제. 이거 너무 엔딩 게임 아닌가? 이거는 거의 해볼 수 있는. 아 그러긴 한데. 하지만 이제... 또 여러 가지 게임이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맞아요. 이 게임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3점 걸고 마지막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오네로프 선배님의 뷰티풀.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이 기회가 TOG에게 갑니다. 자.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돌랑이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티오즈 괜찮으셨어요? Beautiful, beautiful. Only one of 선배님.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오넨 오프 선배님. Beautiful, beautiful. 가자. 세븐에. 춤춰. 네. 이렇게 총 세 문제를 맞힌 TIOT 팀이 1승을 거둡니다. 뜻인다. 뜻인다 자리로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하셔도 됩니다. 아직 의자 제 거예요, 이제 이거. 아니, 여기 볼래. 갑자기 나무가 까먹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TIOT 팀, 실망하지 마세요. 네. 아직 대결이 남았습니다. 네. 남았습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될 거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갑자기 나오면 또 이제 이거 순간적으로 머리 하얘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없으십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들도 우리 퓨즈도 이런 게임에서 나오는 실수들은 저희는 그런 거 묻어두는 거 아닙니다. 맞아. 펄펄 털어놓기고 두 번째 게임. 그리고 긴장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아이돌 라디오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게임을 틀어주면 다 까먹어요. 맞아요. 대본을 줘도 까먹어요. 네. 네. 일단 두 번째 대결은 바로. 큐피, 에이, 봐봐요. 이렇게. 저 읽는 거였거든요. 읽는 것도 못해가지고. 아, 네. 자, 네. 두 번째 대결은 바로 큐트 스피드 게임. 예. 예. 자고로, 아이돌의 MBTI는 CUTE 큐트 아니겠습니까? 아, 남들 다 아는 스피드 게임을 아주 큐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 팀에서 가장 큐트하다고 생각하는 두 분이 참전해주시면 되는데 제한 시간은 1분이고요. 더 많은 문제를 맞힌 팀이 이기는 겁니다. 네? 문제를 내는 분은 귀여운 머리띠와 장갑을 끼고 말 대신 행동한 해당하는 동물의 소리와 몸짓